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함께했던 이 고별의 시간을 위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마지막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일정을 좀 따라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굿 뉴스와 배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 먼저 시작할까요? 굿 뉴스, 배드 뉴스. 굿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오늘의 굿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발점이 되었던 최순실 의상실의 특종을 보냈던 TV조선 이진동 사회부장 밑에 걸렸습니다. 이진동 사회부장 후배 사회 여기자를 성폭행 했습니다. 성폭행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성폭행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진동 사회부장의 성폭행은 최순실의 저주입니다. 정유라의 저주입니다. 이제 조만간 이곳의 사장 오늘부터 다시 방송일 겁니다. 맞습니다. 방송계의 민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헤드 뉴스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 가족께서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가족께서 스스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가족께서 가신 병원은 강남 성모병원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 서울 부치소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오후 2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 각하가 들어오시는 그 차량을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TV조선 채널 A, SBS, KBS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마 채널 A와 TV조선은 오늘 방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만큼 힘이 들었으면 본인 스스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병원에 가자고 외쳤다고 합니다. 가장 슬펐던 이야기지만 그나마 다행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각하가 2시 30분에 서울구치소로 들어오시는 그 차량에 저희들이 근접 촬영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안쪽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들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저희 애국 태극기 세력을 보시고 창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MB가 조금 있으면 아마 구속될 것입니다. MB가 구속되는 곳은 서울구치소가 아닙니다. 오늘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모든 차량들은 동부구치소로 다 이동했습니다. 아마 송파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MB가 안 늦은 시간에 구속될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MB의 구속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본인 스스로 자괴감에 자책감에 많이 고통스러워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는 결코 쓰러질 뿐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는 우리가 지킵시다. 지킵시다. 우리가 지킵시다. 지킵시다. 우리가 지킵시다. 지킵시다. 감사합니다.